아하 좋아. 이게 옛날 아트록스지. 일단 테마 하나 준비됐다. 겁나면 좋겠다. 예쁘게 약간 가인 만들고 시작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오, 가인. 좋아. 드디어. 좀 예쁘게 나왔어, 템이. 그니까, 얘도 데캡에 두개 들어가고, 얘도 쇼진 때문에 두개 들어가니까. 예쁘죠, 지금? 오, 미쳤어. 대충 지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아트만 나오면 고대, 진짜 지금. 레넥톤을 좀 사두고 싶네요. 레넥톤한테 템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빛도 잘 나오네. 이렇게? 오, 웬일이야? 여기서 이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 일단 지고. 겉만 먹으면은 뭐, 데캡은 나오겠지. 확실하게 지고? 아, 이기겠는데? 아, 질것 같다. 아닌가? 아, 이거 졌어야 되는데? 아, 지나? 진것 같은데? 좋아요. 딱 적당히 졌네요. 엄청 적당히 졌네. 근데 꼴찌가 아니야. 아, 검트록스, 잠깐만. 야, 이거 실화인가? 잠깐만. 야, 이걸로 친다고? 얄궂다, 진짜 게임 너무 얄궂다. 저기서 검트록스가 빠지네. 야, 이게 어림도 없지가 된다고? 아유, 머리야. 중력 170% 일단. 데캡이 좋긴 좋아. 사람 팔았네, 아트록스. 아, 내 아트록스. 여기서 검이 나오면 되지. 그럼 뭐한개 정도야 뭐줄수 있어. 레네토 이성도 떴네요. 한동안 버틸만 할것 같습니다. 레벨업 쭉쭉 땡겨주고 지팡이 때문에 세상 원망스러울 것 같다고. 맞아요, 그것도. 엉엉 울어야지, 지팡이 때문에. 체력 그나마 다행이다.
잠깐만. 이게 뭐지? 요술사 아트록스잖아? 오라. 검이 안 나온 이유가 있었네. 검이 안 나온 이유가 있었어. 어,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쌍모자, 쌍모자 가능. 빛이 아니네요, 이제. 와, 쳤나? 뭐야, 어떻게 이겼나? 도마 위에 올라갈 다음 사람은 누구냐? 레벨 펴주죠, 이건. 사파스쿠니까. 이것도 사둬야겠고. 사바다 요술사 아트록스. 이템은 누가 들어가도 세긴 한데. 야, 아트록스를 쓰고 싶네요, 오늘은. 쌍모자 아트록스. 다른 요술사가 갇혀질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은, 볼리베어 할까? 아, 그래요? 아트한테 요소 주면 한번 찍다 말고 스킬 다시 쓴다고요? 아, 진짜야? 그럴 리가 없지. 그냥 검사네요. 개 세네, 저거 뭐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세냐, 너? 아우, 기분 좋아요, 지금. 일단 AP를 먹어서 모렐로를 만들어 둡시다. 모렐로, 아, 아트록스 나왔다. 일단 써보죠. 흐흐. 아트록스다. 이거랑 지금 이렇게 좀 넣어주고 싶은데. 3요술 일단 넣어보고 싶어서 브랜드한테 이렇게 레벨업도 해주면 좋은데 지금 1등. 아, 두 번 찍는 거 맞는 거 같은데요? 좋아요. 레벨 패드죠. 8레벨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레벨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요술까지 봐야겠죠. 기분 좋아졌어. 아트록스, 옛날 아트록스. 돈도 충분하고요. 빚 쓰는 사람이 좀 많은 게 좀 걱정이야. 데미지 두 번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무렐로를 만들어둔 덕에 이기나, 이거? 아, 좋아요.
살살 굴려보죠. 베이가 아트록스. 아 이번 판은 잘 나와. 이번 판은 괜찮아. 아직은 이성을 좀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승을 타고 있으니까. 장갑코. 와 인피. 인피는 약간 쓸 데가 없을 것 같고 수호천사 쪽으로. 아우 잘 떠요. 요술사 하나만? 아우면 넣을 자리가 모자르고. 아, 이 자리를 받아서 8렙을 먼저 찍는다? 지금 캐리가 이성이 찍혔기 때문에 되게 셀 거거든요? 이 사람도 죽여야 되고. 꽝! 어, 반대로 찍었는데 하나를? 왜 반대로 찍고 그래? 좋아요. 거의 죽어가고 이 사람도. 전기럭스 뭐야? 8렙을 찍으면은 바로 그냥 사바다 투입하면은 되거든요? 말판 안 쓸 가능성이 높고. 아 정찰대. 정찰대가 좀 까다로울 수 있겠네 내가. 아직은 약한데. 아 좋아. 이게 옛날 아트록스지. 어 이게 옛날 아트록스야. 들어가서 찍어갖고 다 죽이는 그 옛날 아트록스야. 어디 정찰됐다 이거 지금. 말파이트 쓰는 건 좀 애매한가? 못 넣네. 9렙이 아닌 이상은 못 넣네. 지금 이거 두 개 갈아야 되잖아. 요술사 넣을 때. 이거 두 개 갈고 요술사 세 개를 넣기 위해서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는 건데 불가능하지. 9렙까지 바라보긴 할 텐데 너무 멀고 그건. 아 여기 요술사가 있었네. 왠지 요술사 좀 안 나오더라. 근데 뭐 나는 요술사긴 하지만 아트록스 덱이라서. 아 근데 이거 아쉽다 좀. 아트록스가 떴네. 지금 필요한 거는 아트록스. 아트록스 갑옷으로 수호천사. 나타나도 일단 뭐 이렇게 된 김에 좀. 일단 여기 넣자. 옛날 아트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지금. 약간 광역으로 찍어야 재밌는데 근데 이런 건 배치가 약간 강요가 돼갖고 지금 그게 문제네. 중앙 쪽으로 좀 몰아줄까? 어? 꽤 많은데? 꽝! 이 맛이지 이게. 아 한 곳에 두 번 박아버렸네. 아 아트 이 맛이지 그냥. 너무 시원하다 그냥. 오 아트 이번 판 잘 나와. 너무 기분 좋아. 좀만 돌릴까요?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앞라인에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탱커가 너무 싫어졌다. 페어가 좀 많아서 돌렸어야 되는데 약간 욕심이네요. 이거 이제 받는 거. 여기 탱커진 좀 약하다. 육정찰이네 여기. 꽝. 아, 진짜 한번 씹히기도 하네 아트록스가.
진짜 씹히는데? 6요술사하고 3요술은 다른 거야? 개웃긴. 기껏 만들었더니 스킬이 씹혀?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데? 게임은? 이미 게임은 되돌릴 수 없어! 아트록스가 이미 6개라고. 한 번에 안 들어가 데미지가. 삼성으로 한 번, 아이템이 하나 없는 거잖아 이러면. 근데 아트록스 너무 잘 나와. 근데 이건 안 갈 순 없어. 어떡하냐 이거? 제목을 허공답보라고 해야겠는데? 그 와중에 한 개 안 나와? 아씨, 어떡하지? 이걸 결국 하고 말았어. 결국 이걸 하고 말았다고. 아, 아트 삼성. 와, 데미지는 미쳤는데, 공중에서. 공중에서 멈춘다고, 얘가. 공중에서 고장이 나. 미쳤어. 레벨업 하면은 말파이트 들어가고 나미까지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나미까지 들어가. 어딘가 부족한 느낌. 시즌1 아트 같다고요? 와, 미쳤다. 이게 아니라 평타로 피해 죽이는 게 아닐까 지금? 어? 데미지가 두 번 들어갈 때가 있고 한 번 들어갈 때가 있는데? 뭐지? 아니 세긴 진짜 디질나게 세. 애초에 삼성이긴 하잖아. 쌍리오는 2등은 정찰대고요. 6정찰대. 3등은 소환사. 아트를 밀밀로 한 브랜드 캐리 되기라고? 브랜드 삼성 찍자. 데미지가 뒤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치? 이자 받으면서 레벨업 합시다. 여기서 만약에 바다럭스가 나온다 그럼 말파이트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육바다 하겠죠? 6-2에 레벨업 하고 이제 삼성 브랜드 삼성 찍을 거 아니니까 지금. 어? 브랜드 띄웠다. 아씨 미쳐버리겠네 이거. 아 뒤에 데미지가 들어가 그게 아니라. 바보에게는 죽음뿐. 아 여기서 이걸 어떻게 팔아요. 아트 삼성 못 팔지.
아트는 못 팔고, 아, 이건 좋다. 여기서 아트를 파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뒤에 박혀, 데미지가. 신기하네. 쉘드 2성. 육수환사. 삼성. 혼자 들게요, 좀. 사실 브랜드가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뒤에 찐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죽였나? 못 죽였나? 돌려봅시다. 아, 이거 안 샀다, 씨. 탈의 기성이 떴는데? 그러면 탈의가 쓰는 게 맞지 않나? 일단 넣어. 아, 씨, 공주. 허공답보. 아트록스로 이걸 1등을 한다고? 정찰대를 이기고? 게임 아주 예술이야? 허공답보, 허공답보. 왜 이기냐고요? 야, 아트 삼성이 찍혔잖아. 아, 밸류가 엄청나지 않아요? 덱 자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세잖아, 지금. 빛 마지막에 나왔나 보다. 아, 뒤에 찍어. 삼성베이 가잖아, 이거. 난장판이었네, 게임 좀. 그치, 여기도 이겼네요. 수호천사 말고 딱히 먹을 게 없네요. 뺏겼나? 탈익에 넣어줄게요. 아, 탈익은 넣을 수가 없구나, 템을. 잘못 팔았네. 어디 보자. 너 써라. 아트도 앞으로 빼고. 전진 배치 가자. 얘 빼고. 서풍만 좀 받아줄까요? 어? 씨. 못 옮겼다. 브랜드 뜨겠는데? 이건가? 아, 브랜드 떴다. 아, 근데 이겼다. 지지. 옛날 아트록스는 아니고 요술 아트록스였습니다.